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카드팩 까는 날이죠. 뭐 중간부터예요. 중간부터인가? 잘 모르겠네. 8,850원. 처음 시작 포인트는 12,000포인트였어요. 화이팅 하라 그러고, 대박 드시라 그러고. 쓰잘데기 없는 것들만 나오고 있네요. 잘 떠서 좋은 카드 나오면 좀 기부도 하고 그럴라 그랬는데, 아, 이건 그냥 막 했어요. 나름대로 메시 얼굴이 좋다 그래서 메시 얼굴 나오면 깔라고. 아, 까는데 안 좋은 건 하나 봐요. 5,000코인 쪽박이었대요. 근데 좀 8,700 코인 남았 포인트 남았죠 지금 피파 포인트. 뭐 하나요 빨까지 그죠? 뭐 카드 까면서 얘기를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피파 누구죠? 덴프시인가요? 덴프시죠? 말씀을 드리면 피파 14는 지금 예, 카드 팩 깐지는 한 이틀 된것 같아요. 이틀 됐는데 지금 올리는 거죠. 항상 바로바로 업로드는 못해요. 저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. 그리고 그거 말고는 다른 거 뭐, 아, 적응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셨었잖아요. 혀가 꼬이네요. 적응을 어떻게 했냐고 보셨는데, 저도 아직 다 적응한 건 아니에요. 되게 어려워요, 적응하기가. 뭐제 맘대로 아 적응해야지 그러면 제가 적응 막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아직은 적응 단계고요. 적응 단계에서 좀 벗어나려면 시간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. 제 맘대로 적응하고 싶다고 해서 적응을 이렇게 슉슉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좋은 거는 안 나오네요. 호날두나 메시 같은 거 나오면 좋은데요, 그죠? 거기까지도 안 가죠? 그냥 네이마르면 더 좋을 것 같은데. 정말 이런 것만 나왔습니다. 계약 카드가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, 지금. 큰맘 먹고 12,000포인트나 질러갖고 했는데. 12,000포인트 중에 지금 4,000포인트 정도 썼죠. 한 12,000포인트 중에 5,000코인 정도 남으면 마음이 좀 조마조마해지더라고요. 누구죠? 포도색이 떴어요. 페드로 레눈? 망갈라죠? 뭐 일단 얼마인지 한번 봐야죠. 얼마일까요? 비쌀 줄 알았어요. CM으로 나왔으면 조금 비쌌을 텐데, 윙으로 나와줘서 가격이 만 원이 안 넘더라고요. 뭐, 요새 뭐 피파만 하죠, 항상. 피파만 하고. 열심히 피파해서, 일단 약속 드린 대로 컴퓨터랑 싱글 플레이 DB1 우승하고 우승하려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. 컴퓨터가 진짜 잘해요. 그래서 뭐 여태까지 뭐 끄고 다시 하고 그런 적은 없는데 아 너무 어려우니까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그냥 사람이랑 하고 싶은데 대체 내가 왜 이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괜히 약속을 해갖고, 왜, 이렇게, 이 어려운 상대랑. 근데, 하다, 뭐죠? 보아탱이죠? 얘는 스킬 5개짜리예요. 그래서 좀 비싸요. 10,000대가 넘어가더라고요.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. 이때는 10,000대가 넘어갔었어요. 13,000원. 얘는 11,000원에 팔았던 것 같아요. 13,000원이 최저가 직구였는데, 아,
아, 뭐라 그러죠? 소시. 저희만의 암호입니다. 저희만의 암호고요. 아, 왜 저 부분이 그렇게 떴을까요? 나름 그래도 편집한다고 편집한 건데. 저분 유명해지시겠어요? 여태까지 뭐 7950포인트 남았는데 좋은 거는 뜬 적이 없습니다. 계속 뭐 보면 알겠죠. 좋은 거 나오겠죠. 사람 뭐든지 기다림의 미덕이라고 기다리면 언젠간 한건 하지 않겠어요? 몇 시간 안 걸리네요. 아니, 메시 얼굴이 정말 잘 나온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메시 얼굴로 깔라 그랬는데, 아이고 참, 메시 녀석이 안 나와주더라고요. 나왔네. 누구냐? 이거 봐, 진짜 이런 것만 떴다니까요. 미치겠어. 혈압 올라요, 진짜. 아, 스트레스 받네. 아, 아유, 근데 뭐. 어쩔 수 있나요? 그죠? 왜안 나올까요? 저는 항상 그랬어요. 13때도 진짜 안 나왔어요. 처음에 엄청나게 깠거든요. 코인을 엄청나게 깠는데 안 나오더라고요. 전 진짜 안 나와요. 진짜로 왜 그런지 모르겠네. 아, 참. 그리고 뭐또 말씀드릴 게 뭐가 있나? 뭐 여쭤보신 게 많아갖고, 아유 쪽지가 정말 많이 와요. 많이 보내주셔서 항상 정말 감사한데. 아, 또 아, 나왔죠? 왜 그럴까요? 아, 무슨 말이 하고 싶을까? 아.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저랬을까요? 아, 제 진짜 좋아하는 분이에요. 정말. 예. 좋아하는 분이 몇분 계신데, 물론 저보다 다 형님이시죠. 다 형님이신데, 아직까지 형님이라고 부르고 그러진 않습니다. 차차, 천천히 불러드려야죠. 어쨌든 형님은 형님이니까. 그런 말 있잖아요. 억울하면 군대를 먼저 가든지, 먼저 태어나든지. 그죠? 아, 뭐, 다시 카드팽 얘기로 돌아오면 좋은 게안 나와요. 빨리빨리 까고 싶은데. 7350포인트 남았네요. 까다가 중간에 안 까요.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. 더 이상 까면 스스로 뭐라 그럴까. 화가 날까봐. 돈 지른 거 열받잖아요. 누구죠? 인상. 그냥 인상을 쓰고 있니? 웃고 있지. 그죠? 카드팩. 저는 뭐. 저는 말주변이 잘 없어요. 근데 이 영상 찍으면서 그나마 이게 말주변이 생긴 거죠. 되게 많이. 정말. 앞으로 마이콘이죠? 대기랄 마이콘 허접됐어요. EPL 최강 RB였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이게 얼티를 전부 다 보여드리면 너무 길어요.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올라가는 장면과 조금 중요한 장면만 보여드리고 나서 이제 얼티 가야죠. 이제 온라인 해야죠. 예. 온라인 빨리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제가 금방 이제 싱글 DB1 우승한 다음에 온라인 가서 또
멋지게 개인기 쓰는 모습 보여드릴 때. 아, 근데 14는 개인기 쓰는 게 너무 어려워서 개인기 쓰다가 뺏겨요. 그냥 맨날 컴퓨터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쓰다가 그래갖고 개인기를 좀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. 뭐 싸네요. 그래서 좋은 건 절대 안 나오네요. 온라인에서 저 만나면 아는 척 해주세요. 재밌게 하면 좋으니깐요. 아, 좋은 게안 나와요. 6천 몇 포인트 남았죠? 6900 포인트죠? 케일린이죠? 케일린이 맞죠? 좀왜 닭배설머리라고 있대요? 어! 떴어요! 어! 뭐야? 퀵셀 해볼 뻔했어요. 아고에로인 줄 알았어. 아이고, 참. 아, 저 지금 이제 맥주를 한잔하고 있어요. 맥주를 한잔하면서 오늘은 게임을 안 하고 맥주 한잔하면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피파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 그런 생각도 하고 영상이 얼마 안 남았네요. 중간에 제가 그냥 잘라버렸나 봐요. 제가 뜬 거는 저 녀석 하나입니다. 반바이텐 29 페이스 걸어 다녀요. 축구라면서. 그래서 뭐 모래는 새끼를 5개짜리죠. 5개짜리죠. 지금 저랑 같은 골키퍼 떴다는 거예요. 결론은 1800포인트 남았죠. 뜬게 없습니다. 그 골키퍼가 마지막이었습니다. 포인트 질릴 때 생각해보고 지르세요. 제 골랍니다.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 12,000포인트였어요. 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.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. 내일 봬요. Oh.